아, 요즘 뭐 들어보면은 그냥 뭐 눈도 중풍? 맞아요. 그래가지고 눈이 파르르 떨리고 그러다가 막 블라인드 사이로 뭐가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그거 걱정되고 무섭지. 너무 걱정하시는데? 김민정 씨 예쁜 눈이 정말 걱정으로 가득가득한 것 같아요. 네. 이 눈중풍은 뭐냐면 눈의 망막의 혈관이 갑자기 이제 막히는 거죠. 우리가 뇌경색처럼 눈에 이제 작은 혈관이 확 막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눈의 혈관이 확 막히는 거는 갑자기 시력 저하가 확 오는 거죠.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이 안 보여. 네, 이런 이제 상태를 그 눈중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대부분 60대 이상의 이제 중년에서 많이 생기고 뇌경색의 위험인자와 같은 그런 위험인자를 갖고 있겠죠.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또 비만,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중에서 이제 고혈압이 사실은 굉장히 더 무서운 그 영향을 미칩니다. 고혈압 약을 잘 드시면 그래도 괜찮거든요. 근데 고혈압을 그냥 두고 약 안 먹으면 눈에 중풍이 옵니다. 가장 빨리. 네,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고혈압 약 잘 드시고 고혈압 예방하는 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또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이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오는 거라 이게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데 이럴 때 내가 노안이구나 하고 며칠 두면 안 되고 24시간 이내에 빨리 병원을 가셔야 실명으로 악화되는 게 맞습니다. 예방할 수 있게 그런 경우에는 잠깐 이러다 말 거야. 이러다 말 생각을 하잖아요. 그리고 한번 컨디션이 나빠지죠. 그죠. 그렇게 걱정은 많은데 본인이 막 의사처럼 다 진단하고 해결 방법도 그렇게 하시면 진짜 그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무조건 갑자기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또 머리가 막 아프면서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 고혈압성 망막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별해야 되니까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 의사 선생님이라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됩니다. 골든타임은 24시간이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24시간. 네.